살다 보니 헛발질도 많아서 내 딴에는 페이크 준 건데 잠퍼치쯤 맞는 멋진 뿜었지 길로틴이 들어오기 전에 커져 우리 김재원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가 네. 워낙 그 등용문이더라고요 요새. 아 스타로 등용하고 싶어서 여기 찾아오셨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노래 사이사이 아주 맛깔나게 채워주는 사이코러스 황태화 양미리. 우리는 코러스 매진 유랑단 한 많은 팔도 강사 코러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요 사이코러스 허태 양미리 대행이 아 좋았어 좋았어 어렵게 보셨습니다 형님 김장훈입니다 김장철이요? 장훈이 장훈이 잠궜다고요? 옛날 게 그래 김장훈 긴장했다고요? 나가세요 저희 긴장한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왜 그래 아니 저 김장훈 씨 아니요? 어? 알아보네 알아봐 안해 싸이랑은 아직까지 대면대면 한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아, 대면대면인데 요즘 비대면 사회라서 싸이랑 비대면 해요 그만두지 못해? 그래 김장철씨 알았어요 스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 되고 싶죠 어. 일단은 당신 할 수 있다 세 번 외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잠깐만 목에 씨암탉 두 마리 빼고 다시 하세요 목에 씨암탉 할 수 있다! 이거 빼고 다시 할 수 있다 그 뭘 어떻게 빼고 그걸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 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초심으로 들어가서 씨암탉 나오기만 해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봐 좋아? 좋네 좋네 오, 약간의 목소리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 아니야 저기 MC 형은 목소리에 고집 있어 야. 고집 있는 사람 치고 스타 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그거 맞는 말이지 네. 네. 김원준이도 저렇게 치마 고집 버리고 잘 됐지 아마 맞는다 이랬지 아니 근데 네. 이분 워낙 유명한 분이야 아 됐고 이분 왜 온 거예요? 아니 포인트 짜러 온 거예요 이번에 뭐야? 신곡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멋있게 코러스 한번 넣어달라고? 아 신곡에다가 왔어. 코러스 넣어달라고? 네 진짜 알겠어요 일단 진짜. 코러스 한번 맛보세요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굉장히 자 준비해 주시고 잘해 자 신곡이 음악 주세요 살다 보니 보니 당근 헛발질도 많았어 발차기로 돈 좀 벌었지 내 딴에는 페이크 준 건데 Fake it love, fake it love 잠퍼치쯤 맞는 멋진 뿜었지 잠퍼치에 강냉이 다 털려 길로틴이 들어오기 전에 어려운 말 쓰는 거 보니까 꼰대가 확실해 아 좋다 꼰대가 확실하다 이거 마지막 임팩트 있다 형님 아 근데 잘한다 나쁘지 않죠 형님 솔직히 말하면 요즘 코러스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니까 이제야 형. 스타 느낌이 나요 아 스타 될 수 있겠어? 갑자기?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 부족하나? 형님 아니, 스타 되려면 다른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난 남자다 아 좋다 몰라요 아 난 남자다 몰라? 알지 너는 어? 어? 난 남자 슬기같은 남자 이런 노래는 알아요. 근데 난 남자다 이거 모른다고. 하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그동안 사이코러스에서 수많은 스타가 나왔죠. 순대가리, 쾌지나 칭칭나네, 진상, 당진, 그리고 박효타까지 우리가 다 스타를 만들었다. 그치. 이번엔 김장철, 네 차례다. 김장철, 준비가 됐냐? 좋다. 준비됐으면 닥치고 닭소리 질러! 가자! 넌 모르겠지만 사랑했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상한 척 했던 걸 사과한다 오빠 강남사 남자라 이런 널 따라보려면 다
다른 여자 갈아탔지. 행복해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 구라구라 김구라 그녀 리더 날 잡던 들숨 이제 수전증이 시작됐지. 독한 소주잔만이 날 위로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두 눈 꼭 감고 입 맞추던 내 입술에 항아리 동네라 해로운 담배 한 개 피로 널 추억해 본다. 김장훈은 콧담배 잡아 불어라 기부천사 예쁜 옷 볼 때마다 낯선 낯선 여자예 가난한 우리 지난 날도 얼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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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무것도 못해준 너의 생일 올 때면 헤어질 걸 생각하지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내 곁에 없구나 미안하다 풀어라 살아달라고 짠짠짠 나의 사랑 이젠 홍자머리다 감았던 눈을 다시 뜨니 떠난 네가 보여 힘없는 모습으로 다쳤던 꿈을 다시 꾸니 이제야 보여 지난 너의 사랑이 여러분 김정민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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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쩐 일이세요? 제 노래도 좀 코러스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네네. 노래 사이사이를 맛깔나게 채워주는 황태야 양미리 반갑습니다. 김정민입니다. 황정민이요? 아니, 정민이요. 정내미가 떨어진다고요? 이상한 소리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쳐다봐요? 에? 머리는 뭐야? 뭐 왁스요 젤이에요? 뭐 무스예요. 전형번호 아직도 90년대 젖어 사는구만. 90년대 유명한 김정민 형님 아니야? 네, 네, 네. 아, 몰라요. 지금 TV를 안 봐가지고. 아이 친구들 TV를 한 번. 일만 하자고 일만. 네, 네. 아,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스타 되려고 오신 거예요? 아 물론 스타가 되고 싶어서 뭐 실검 오르고 싶어요? 완전 오르고 싶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쉽지 않을걸요? 톤이 문제야 톤이 여기에 여기 쪼가 가득해요 여기 뭐가 걸려있다고요 제 목소리에 네 이거 뭐 도라지불 먹던가 해야 돼요 즙 같은 걸 먹어야지 참 편안해진다고요 우리 뭐? 때는 이런 조언 해주면 가서 똥물이라도 퍼먹었지 이번에 신곡 마멜로디라고 나왔는데 그거 네. 코러스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네. 뮤직 큐 감았던 눈을 다시 뜨니 쌍수 실패 힘없는 모습으로 재수술을 했는데 눈 뜨고 자요 다쳤던 꿈을 다시 꾸니 이제야 보여 지난 너의 사랑이 좋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좀 내려와. 저기 저 아, 좋다 좋아. 이게 코러스예요. 좋아. 아, 네. 신선하다 신선해 신선해. 네, 어떠세요 형님? 뭐 그래도 길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그러면 예전의 히트곡 메가 히트. 야. 마지막 약속. 야. 몰라요 몰라요. 마지막 각속이요? 마지막 약속. 약속이요? 약속 잘 지킨 사람이야? 완전. 오케이 알겠어요. 마지막 약속. 약속. 마지막 약속. 스타 될 준비하세요. 요거 실검에도 오르고. 그건 욕심이에요. 아. 그 판단은 시청자 갑니다. 버려 버려 이렇게 욕심 버려 버려. 마지막 약속 한 번에 갑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뮤직 큐. 올여름을 뜨겁게 달군 곡입니다. 이번 주 가요 톱텐 58입니다. 두 계단 내려갔죠? 59위는 뭐죠? 열 계단 치고 올라온 순대간의 내박자예요. 아 그리고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김정민의 마지막 약속. 여름님이 알고 있어. 가래 뱉고 노래 불러. 제발 날 위해 가래는 용각산 애써 웃음 보이려 하지. Get on line. 그럼 너의 슬픈 미소 총몽왕전이 내 마음을 강철검을 만들겠어. 더 아프게만 해. 야마. 언젠가 저거리 열 가죽이 너를 만날 수 있겠지. 불 붙여봐 황태야 기억해줘. 자식도 좀 굳었다. 마지막 약속은 그런 뱉어잡아있다. 하지만 누구인가 내 사랑은 너뿐이야. 누가 가래 끓는 소리를 내는가. 날까지 내게 사달라. 함께 있는 사랑. 오케이 내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 모든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좋다 한 번 더. 내게 2절 불러. 언젠가 짠짠짠 너를 만날 수 있겠지. 버디 버디 세이 클럽 기억해줘. 기억해줘. 마지막 약속은 널 사랑해. 하지만 주도록 빵빵 뽕뽕뽕 내 사랑은 너뿐이야. 이 얘기만 열 명한테 짓거렸지. 죽는 날까지 내게 사후세계 존재 함께 있는 사랑은 야마라키야. 들 대기실로 오라 그래. 알았지? 다 보니 신천역 4번 출구 어디야. 눈 떠보니 니네 집 행단 모두 어디야. 네가 있던 곳 우리가 있던 곳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널 마주 나가. 아직도 너를 사랑해. 야! 아유, 박수 한번세요. 보면 어쩐 일이세요? 네, 저희가 이프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왔는데 코러스를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이프라는 네. 그룹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또 스타 되고 싶어갖고. 네.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스타일상 아주 맛깔나게 채워주는 사이코러스 황태아, 양미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늘 팔뚝 왕사 코러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 자 인사를 나누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반갑습니다. 자, 인사 나누세요. 누구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재라고 합니다. 몰라요. 패스. 다음. 저는 이프의 김원주입니다. 더 몰라. 패스. 아니 왜 근데, 패스야? 누구야 누구? 아니 포맨 아니야 포맨. 아 비뇨기과. 아 그쪽 누가 갔다 왔지? 그건 압구정인데 병원이고. 우리 양미리 형은 거기에서 협찬을 받고 있지. 말을 갖다 이러라고 써. 부끄러워하지 마. 요즘은 그런 거 드러내는 거야. 뭘 드러내? 그게 아니라. 누구야 누구? 포맨이라 이제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이렇게 이프라는 그룹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2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구나. 오, 2층. 저희 이프라는 이름은요 숫자 2는 이제 저희 두 명과 그리고 두 번째라는 의미고요 F는 first의 약자로 두 명의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 진지충 온 의미를 온갖 꿀값으로 다 붙여놨네. 광물, 황궁, 황궁, 황궁. 아니, 노래실에 굉장한 친구들이라고. 아, 이분들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한번 애드립으로 노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어떤 곡으로? 이 밤이 지나면. 아, 임재범 씨 거. 네.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 밤이 지나면 별론데? 안단테를 전혀 쓰고 있지 않아. 안단테가 뭔데? 안단 거. 글쎄 별로였는데? 그냥 뭐 실력이 된다고. 이건 다 안다고. 자 보여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기본적인 거를 참나. 아이고 애들 석 죽는 거 아니오. 야 황태야 석은 죽이자고. 자 우리는 MR에다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MR 주세요. 이 밤이 지나면 오케이 야,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기죽었어. 완벽했죠? 진짜 기죽었어 이게 애드립인 거예요 아, 그럼 네. 요 실력으로 코러스 한번 살짝 한번 넣어줘봐 아 이분들 무슨 신곡 있어요? 아 신곡 무조건이지 신곡 나오셨잖아요 2020년 11월 어느 가을밤이라는 노래입니다. 알았어요. 그 곡에다가 한번 코러스를 살짝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스토리 한번 살짝 한번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20대들의 자취생들의 애환을 닮은 그런 스토리를 한번 젊은 넣어드릴게요. 청년들의 애환을 닮은 스토리. 그렇죠.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보고 싶은 미래 여친 너에게 넌 어딨니? 잘 지내니? 뭐라고? 어때? 아직 안 태어났니? 그럼 넌 제법 쌀쌀해졌네 아빠 쪽에 있구나 누구보다 빠르게 내 남들과는 다르게 그럼처럼 울어 일 없이 맞았어 다리 서른 개 누가 집 앞에 은행을 쌓았냐 아, 똥 싸고 낙엽으로 덮어놓은 거네. 띵동띵동, 학생 집에 있나? 잠깐 나와봐. 잠깐 얘기 좀 하자고. 2020년 11월 어느 가을밤 똥 싸고 낙엽으로 덮어놓은 거 학생 맞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아무것도 아닌 거 경찰 부르기가 안 될 거야? 나 상스러운 사람 안 될 거야? 경찰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면 더 취해져. 부분에 아니 걔도 아니고 왜 자꾸 술만 처먹으면 그러냐고 어? 옆집 푸들이 그런 거라고? 야 이 자식아 어떤 미친 개가 집에 똥 싸고 낙엽으로 덮어라 사과한다는 끝날 것을 이를 왜 이렇게 만들어 나오라고 꾹꾹꾹 이 이야기는 아나운서 신영희 씨의 실화입니다 이야 좋다 실화로 바탕으로 너무 좋다 어땠어요? 저희 그래 첫 싱글인데 네. 똥 얘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잘 들어 우리 말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들 뭐 그냥 50씩 100씩 더 벌어요 그럼 더 벌고 싶은 생각 없어요 두 분? 더 벌고 싶어요 그죠? 우리 말 들으면 스타가 된다고요 알았어요? 네. 잘 할 수 있죠? 네 목소리 그거 할 수 있다 외쳐요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잠깐만 원주 씨는 목소리 좀 작은데 할 수 있다 종아리가 돼요
한번 매를 들어야지. 야 황태야 싹 나간다 그거는. 어. 아이 스타 한번 만들어 줘. 유명한 곡으로 한번 가자고. 못해 저희 노래 중에 못해 이거.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 곡으로 저희가 한번 쓱 만들어 드릴게요. 어 진짜로? 예 안 끊고. 안 끊고. 예. 오케이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이제는 밥을 먹고 밥 먹으면 식구 땡 돈 없이는 사귀지 못해 길방하면 벌금 내지 지로 먹고 먹고도 속이 늘 허전해 내 뱃속에서 거지들이 먹방을 찍나봐 노래 들어도 음악만이 나라에 소락한 유일한 말이니까 못해 겁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까 여자들이 뻥까지 신촌역의 비디오방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 아저씨 제일 긴 걸로 들어주세요 어쩌다 먹지 못해 양압수술 네가 생각날까봐 두끼 뺄 땐 늙은 호박즙 네 생각에 취할까봐 하루를 벗고 살아 나 수화 다 됐어요 사용 모습 유용카드 찍을까봐 우는 내 눌려들까봐 아무것도 못해 너 없이 나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살지 못해 신영재 지금도 엄마랑 산대 그 나이에 아직도? 진짜야 아직도 엄마가 살아준 엄마 있는데 아 그래? 더 심한 건 김원주는 소변 부을 때 바지를 발목까지 아니다 진짜 무섭다 이모 소주 한 병이요 없이는 마시지 못해 아니 빨간 거 말고 이슬떡 쪽이요 이병을 피워도 너만 근데 이거보다 더 약한 건 없죠? 예? 네? 그러면 밖에 풀떼기 내지 이슬이나 쳐먹으라고요? 살아서 뭐해 해질녘 역발사 넌 내가 채웠는데 없는데 혼자 멀었지 바로 이 방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이거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말은 말을 뒤로 한 채 네가 떠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 웃으던 한 번도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캔디 감성이 젖은 가을밤 잠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떨림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잠살떡 아저씨 장난입니다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환상의 듀오 현종화 유남용 장난한 이유가 된다 새 출발 새로운 첫걸음을 축하드리면서 멋지게 소개하겠습니다 내 새끼 수연이 돌잔치 나는 너의 감사합니다. 이 박사 씨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노래하면 뭐 취임새들 박사가 있다고 그래서 아 취임새요? 네, 네 일부러 코러스 찾아... 박사? 네.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사이사 아주 맛깔나게 채워주는 싸이코러스 황태와 양미리 안녕하세요 우리 코스 매직 유랑단 한 많은 발도 강사 코스 해보세 세
셋! 한정아 셋! 아, 반갑습니다. 자, 인사들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 누구시죠? 아, 저는 이 박사입니다. 아, 박사님이세요? 어디 대학교요? 논문 쓰신 분이에요? 아, 침바라 이 박사입니다. 아, 바람 연구하시는구나. 아, 그냥 이 박사예요. 박사님 아니신 거예요? 아, 그럼 잠깐만, 이분 학력위조 아니에요? 아, 무슨 학력위조야. 박사 아니래잖아 이분. 아이, 그게 아니라 분이야. 이분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테이프 천만 장 이상 파신 분이야. 이 관광버스춤 있잖아, 이분이 유행시킨 거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어, 잠깐만, 관광버스에서 춤추면 그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잠깐만, 학력위조에 불법까지? 야, 경찰 신고해. 114.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세요? 밥 네. 먹지 마시고. 몰라, 아니,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근데 아주 잘생겼는데. 어, 진짜요? 쳐다만 보면서 잘생겼다고? 뭔 소리예요? 거짓!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런 얘기 하시네. 이분이 엄청 네. 유명한 노래 엄청 많아요. 어떤 곡이 있는데요? 몽키 매직 몰라? 아! 몽키 매직 다 하신다고, 몽키 매직. 아, 이거 그분이구나. 그 저기 에버랜드에서 원숭이 달고 다니시는 분이구나. 맞죠? 아니 노래하는 사람이죠. 어, 아닌데. 그럼 육사 출신인데. 육사 출신? 사육사. 어쩌라고? 야 이놈아! 아니 그러지 말고 이때 몽키매직의 코러스 시원하게 한번 넣어줘봐. 네, 알겠습니다. 그 몽키매직 그 어떤 곡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TV를 안 봐서 일단 그 곡에 한번 저희가 코러스 한번 넣어드릴게요. 맛보기로 한번 살짝 한번 넣어줘봐. 네, 자 오케이, 준비해주세요. 예, 예.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의 신발의 이박사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TV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야, 근데 아직은 와, 이 친구도 너무 잘생겼어요. 아싸! 다다다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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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 경찰 맞죠? 군의 청순상 원숭이다 뭐 이제 올라가 볼륨을 꼬리로 흔들며 앉았어 아싸 아 뉴블리 집 탑이다 원숭이 눈을 자 잠깐만요 예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거야? 아니 코러스를 하지 우리가 들어가 구멍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관광버스에서 배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걸 인정하시면 우리가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아, 왜 자꾸 죄송하다 그러세요? 아니 혼자서 코러스에 코러스를 넣어달라는 건 똥을 닦고 똥으로 다시 똥을 닦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코러스 들어오면 되지 왜 못 들어와? 아니 보니까 지금 내가 왔어요 박사님이 우리 과네. 아니 잠깐 이쪽 오세요. 네, 그래 그래. 네, 이쪽 오시고. 왜? 아니 바꿔보려고. 아,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이쪽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노래 부르고 코러스를 넣겠다? 이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딴 테스트요? 네. 자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음악 주세요. 오케이.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올라 꼬리를 흔들며 앉아서 놀고 있네. 뉴블레드 파도 원숭이는 디스코를 잘 추며 잘 노네. 놀고 있네. 먹기 매제 좋아 먹기 매제 아싸 먹기 매제 아니, 야, 예, 좋은데? 예. 이거 잘하시네. 어, 짬바가 달라.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우리 밑으로 받아줘도 될 것 같아. 아,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코러스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가고 스타 한번 만들어 드리자. 아, 잠깐만. 이쪽 와보세요. 예, 예, 예. 아니, 곡이 또 있어요? 엄청 많으시지. 아, 제가 그 작사 작곡 노래가 야야야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야야. 잠시만요. 네. 노래가 반말인데 기분 나쁜데요? 아, 야야야가. 네. 아, 노래가 제목이 야야야입니다. 야야야. 로봇이야, 뭐야? 아, 귀여우시잖아, 우리 형님. 알겠어요. 그러면은 야야야를 저희가 코러스를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스타 만들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아니 기분이 나쁜 건 뭐냐고 지금 비아냥인데 지금. 형, 우리 못 이겨. 내가 노래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네. 해봐. 야야야. 알겠어요. 우리가 야야야로 우리가 오케이. 우리 박사님 제가 스타로 만들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아닙니다. 제가 알겠어. 만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예. 준비해 주시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신발의 박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개그 프로 나왔더니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가 카메라가 이렇게 많으냐? 아싸 그래? 하나 둘 셋 야! 야야야야! 다 같이! 왜? 덜 찍어줬다! 야! 야야야야! 벙크게! 왜? 야! 야야야야! 뭐야 하는 거야? 왜? 알았어! 김나방이 죽게!
이가 나왔다. 박사 자격증이 없는 이 박사라 흔들어지게 한번 놀아보자. 가자. 한 잔 술에 취한 몸이 취한 몸의 컨디션 두 잔 술에 헛포집으로 역전할매 얼음 맥주 오늘 밤 우리 이 나도 한번 취하고 싶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주에는 짬뽕하면 이연복 생맥주에 노가리 노가리는 아가리부터 이왕이면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고추 먹고 맨맨 밤하늘에 별들처럼 좋아, 좋아. 모여 사는 도시락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네온 스타일 불빛 아래서 어설픈 바이브레이션 넣지 마. 너를 사랑해. 어? 갑자기? 너의 마음 불지를 거야. 생일주에 노가리 먹다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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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달궈 줄 거야. 달궈 달궈라 헬스형은 나오나 나를 믿어봐. 계산 말고 계산해. 그 진짜 진짜 믿어봐. 신발도 묶지 말고 계산하라고. 당신 마음을 확실히 불지를 거야. 하도 성공입니다. 아, 그럼 뛰어. 자 공막 벌려 코러스 들어간다. 자 이거 신나게 야야야야야 다 같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소리가 나가 야야야야야 신나게. 아저씨 뭐야?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리 내려오세요. 알았다 그러면. 아싸 내려왔어요? 둘 셋 너를 좋아해. 좋아 너의 마음 불지를 아, 거야. 찍어줘. 진짜 뜨겁게 달궈줄 거야. 이거 바뀐 거야. 바뀐 거 같은데. 나를 믿어봐. 믿긴 뭘 믿냐 개코나. 진짜 믿어봐. 울고 있네. 아싸. 당신 마음을 아, 확실히 불지를 거야. 미친 건 지랄을 해. 하나 안 찍어서 다 지금까지 장난이 지나쳤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쇼맨십으로 어르신부터 젊은 층까지 사정은 셀럽 통아저씨. 장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흥분되고 신이 납니다. 이박사 1 홍콩 도깨비 투어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한 동안 6개월이 걸렸죠. 시청률 제조기 시청률 박사 이씨 중에 이씨 이승계 다음 줄 기대해 주세요. 넌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야! 아 이승기 씨. 네. 아 여기 어쩐 일이세요? 코러스 맛집이라고 좀 소문이 나서 네. 한번 제가 요새 트렌드를 좀 읽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주 핫한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사이사이 아주 맛깔나게 채워주는 사이코러스 황태아 양민희. 오.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팔도가사 코러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요. 자 황태희입니다. 인사들 아. 나누세요. 아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어서 손을 내밀어. 건방. 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여기 네. 매너가 없네. 아 죄송. 아니, 이 아주머니 누구예요? 이 어머니. 이 어머니요? 어머니 누구세요? 이 사람 봐라. 아니 당신이 누군데요? 아니 여기 이 아주머니? 핫하다고 하는데 좀 너무 연령대가 높은 것 같은데. 연령대가 높다고? 너무 창란적 스타일도 아니고. 창란적. 이상한 야, 멘트를 갖고 뭐야? 왔어. 야 양반아 뭐? 개그맨이야? 형도 쫄지 마. 가만 있어요. 당신 뭐야? 쫄지 마. 아 싸우자는 거야? 이 사람 뭐야? 이름이 뭐예요? 가수 이승기입니다. 어쩌라고?
이승기가 뭔데 누군데요? 아, 왜 그래? 나이도 비슷한 것 같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 나이요? 아, 잠깐만. 무슨 소리? 훨씬 액면가가 높아. 액면가요? 무슨 내가 주식이야? 액면가를 따지게? 당신 몇 살이에요? 아, 저 호랑이 띠요. 호랑이, 호랑이 띠? 눈띠요. 아, 나 호랑이 띠요. 아, 35이요? 35이에요? 35이면은 우리 양미리 형이랑 동갑인데.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지.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다르게 컸어. 우리 형처럼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처럼 성공도 못한 애송이들은 그저 몇백억 벌려고 드라마 주연하고 예능계 돌아다니고 앨범 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뭐야. 또 밴에서 외롭게 혼자 타서 쓸쓸함에 몸부림치고 내리면 또 스태프들이 오죽 귀찮게. 승기 씨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카니발, 얼마나 카니발. 귀찮아. 겸손한 친구구만. 아니지, 겸손한 게 아니지. 넌 훨씬 들려먹었어. 우리 형처럼 성공한 삶은 돈 몇 푼 쥐어주면 이 무대 위에서 개처럼 지저대고 광대지 싸고 물어 하면 물고 지저 하면 짓고 6만 원짜리 돌잔치를 웨딩업체랑 50개나 계약을 하고 달에 300은 찍는다네. 어때 형? 얘 띠놈아! 너 왜 때려? 좋아서 그래, 좋아서. 형 알아주는 건 나밖에 없어. 이게 내 삶이야, 알았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야 잠깐만, 나 지금 입이 나갔었어. 지금 입이 좀 나왔어. 너 왜 올라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요. 잠깐만, 이분 상 기가 상당히 세네. 아니 당연하지. 아니 노래면 노래, 뭐 연기면 연기, MC면 MC, 만능 엔터테이너 아니야. 아 그래? 저기 집사부일체 알지? 거기 나오시잖아. 거기서 누구랑 친해요? 양세형 씨. 내가 더 친해. 내가 더 친하다고. 아, 아주머니가 어떻게 양세형을 알아요? 아주머니가 내가 더 친해. 내기할래? 전화하면 내가 내 거 받을걸? 나 양성이 엄마랑도 친해요. 양성이, 양성이 어떻게 친한데요? 어떻게 친하긴, 그냥 오며 가서 본 사람이에요. 제가 네. 오늘 5년 만에 정규 7집이 나왔는데 아~ 방송 딱 두 개 나와요. 유희열의 스케치북하고 코미디 빅리그 사이코러스. 딱 두 개. 너 미쳤어? 미친 거야. 보니까 너 제정신 아니다. 야 이 사람아, 잡는다는 게 그게 두 개야? 아니 유희열 스케치북 나간다고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로스 하나로 메인으로 가야지. 무슨 이제 정신이 나갔어 아주. 아니, 그 정도요. 정신이 그 정도. 나갔었나봐. 좋았어. 우린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코러스 한번 살짝 한번 부탁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이거 뭐 오케이, 대표곡 오케이. 있어요? 삭제. 그렇지. 이승기 삭제가 너무 좋아하지. 벌써 박수 나오잖아. 아니 삭제가 뭔데요?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는데 노래가? 그 한 장씩 너를 아, 치울 때마다. 아 그거. 아니 가사까지 어떻게 알아? 아니 지금 그냥 내가 멜로디 한번 만들어봤어요. 가사랑 자연스럽게. 전 멜로디를 가지고 놀아요. 한 장씩 너를 치울 때마다. 지금도 가지고 놀잖아. 뭘 가지고 놀아? 하루도 한 장씩 부딪히면 찬찬찬 가지고 논다고. 형 이 노래 알잖아. 알아? 그 재작년에 아나운서한테 자했을 때 중국 가서 나랑 이 노래 부르면서 울었잖아. 질질 짰잖아 형. 형 같이 짰잖아. 허허 그만해.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왜 미국 가서 슬퍼서 그래? 야, 이 자식이 말이야. 나 새 가슴이야. 미쳤어? 야, 형 이거 잘못 찍었어. 친구 앞에서 개방식 친 거야 형을? 터치가 세시네. 왜 자꾸 동갑한테 굽실대? 친구잖아. 우리 깜복끼리는 친해져야 된다고. 알았어. 동갑한테 굽실대. 못 들은 얘기야. 무슨 미국이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삭제인지 문제 무슨지 해봐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려 그래?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해서 그래. 그래? 자 무대 좀 준비해 주세요. 자, 무슨 뭘 준비해? 준비해야지. 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 용역들 뭐야? 네? 아 드라이 아이스라고. 아 그러면 승기 씨는 좀 특별한 무게를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아, 왜 잘... 사람 왔다고 없던 걸 써 갑자기. 야 근데 이거 스모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찌 불난 거 아니야. 지난주에 이 박사님 나왔을 때 아니랬잖아. 아 왜 이 박사님 얘기를 해. 김나빠 중에 이가 나왔는데 그럼. 자 분위기 좋잖아. 요 분위기 살려갖고 코러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삭제 음악 주세요. 자기야 어디야? 나 다 왔어. 뭐라고? 헤어지자고? 뭔 소리야. 장난치지 마. 에이 몰래카메라는 거지? 왜 하필 오늘 헤어지자는 건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 내 생일 네 목소리 없이 개처럼 까였지. 아침에 맥모닝 혼자 눈을 뜨게 된 거야. 아침잠 많아서 못 사먹지. 실감이 안 나 안나수이 전화기를 켜보니 본이 아니 네 사진은 유라이크로 뽀샵하고 우리 둘 사진은 내 대가리만 크게 나와 그대로 빼빼로 있는데 여기 있는 허경환의 유행어
고로케. 벌써 보고 싶은데. 고로케는 일본어식 발음으로 정확하게는 크로켓으로 표기합니다. 지워야겠지. 퐁퐁으로 지워봐. 모두 지워야겠지. 안 지워지면 유한 락스. 웃는 너의 사진을. 일단 물에 락스를 부어보자. 행복한 우리 사진을. 아, 아. 한 장씩 눈을 락스 들어갔어. 지울 때마다. 아! 구구구! 집에 누가 없어? 집에 누가 없냐고! 엄마! 엄마! 점점 흐려져. 아 맞다! 엄마 아까 마무리 시작한다고 했지! 아 내가 고로케를 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맞다! 고로케가 아니라 크로케를 싫어하고 와야지! 그럼 언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띠띠띠! 또롱또롱 착하다! 언니! 지금 눈에 락스 들어왔어! 빨리 와! 뭐야! 사람 오신 게 안 죽는다고? 어떻게 그런 시간 말을 해! 언니 맨날 나갈 때 검시검시 고수요 면도하고 아파트 준비할 때 사람을 풀어줘!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면 그때 나도 가야 되는 거야! 언니 샤넬빅에 똥을 바글바글 싸는 거야! 이 이야기는 허영진 씨의 실화입니다. 이야! 좋다! 좋아. 오늘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왔는데? 뭐가 좋아요? 똥을 바글바글 싼다는 게 이게 무슨 무슨 남의 고기 이렇게 남의 고기? 깽판을 치는 거예요. 깽판이라니 이게 대박 고기야. 아, 너무 좋았어. 아 지금 이거는 네. 스타가 되기 좀 힘들죠. 오, 아 요새 이거 이렇게 10대들 이렇게 보면서 네. 빵빵 터져야 되는데 아, 지금 아빠. 12번 웃었어 이 양반아. 12번이나 터졌다고. 코러스 저 정도 12번 괜찮은 거잖아. 아 최고의 실적이지. 아, 신나는 거야 뭐야? 타이틀곡 신곡 한번 가죠. 뭐라고? 신곡을 해달라고? 신곡을 사이코러스에서 발표를 하겠다? 최악의 무리수긴 한데. 야 이 양말아 무리수라니. 이것도 내 인생이 달렸어 이 자식아. 아 명성. 이거는 이 자식이야. 너 돌잔치 두 개 안 줘. 너 돌잔치 안 넣고 싶어? 너 우리 형 돌잔치 두 개 안 줄 거야. 아 이승기 씨가 왜 돌잔치를 봐. 12만 원은 벌 수 있어. 애동무대 무슨 돌잔치야. 자 해봐요. 자 그러면 제목은 뭐예요? 제목부터 중요하죠. 제목은 잘할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 곡에다가 안 끊고 네. 한 방에 다 쫙 한 해줄게요. 오케이 스타 한번 만들어보자. 한 방. 좋아요. 한 방에. 자 음악 주세요. 드디어 사이코러스의 가요계 황태자가 신곡 공부하러 나왔다. 우리도 이승기 덕보고 집사부 이제 싱어게인 나가서 고빅 홍보하자.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만나요. 진진자라 진진자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왜 자꾸 우거려 노래 안 할 거야? 벌써 1분이 지났어 뜨뜨기자 술 취해 전화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서서 똥 싸는 거 잘 안 돼 이제 널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요로결석 소변 보기 잘 안 돼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 하루 양치 세 번 잘 안 돼 안 돼 다시 돌아와줘 잘할게 Oh baby Be one more time 8시 집으로 가는 길 어휴 저기 누가 길에 차단되냐 흔들려 가끔씩 가서 좀 도와주자 울컥해 아저씨 보도블록에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어? 아파 겁나요 요지경 얘기 들어줄 줄방구 너무 겁나요 요기요 없이 모든 게 개맛살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도란맨 그댄 대답조차 없지만 말시기 말할 헤이 말해줄 걸 그댈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야, 걸 안개로 가득 찬 이 아침에 으쌰라 으쌰 한번 주게 계속해 술 취해 전화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팔꿈치에 혀 닿는 거 잘 안 돼 이제 널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뭐 이러다가 갑자기 손 바꾸면 잘 안 돼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 야 너는 이거 다 돼? 그게 잘 안 돼 아, 너도 안 다시 되는구나. 돌아와줘 잘 할게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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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lr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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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lr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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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lright 원투 샷도 바람이 뿜어 배가 너무 아프네 말할 걸 말해줄 걸 그댈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개로 가득 찬 이 아침에 I am ground 공들어 산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지금까지 장난이었다 이분을 소개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남동생 여자라는 대장사 홍자몽
장난입니다. MC면 MC, 노래면 노래, 한국 최고의 엔터테이너 임백천. 임백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나왔다면 공간 영역을 넘어가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다 씹어먹으려는 포식자 방송의 구야 유토리아. 그게 잘 안 돼. 그게 지금까지 대본이었습니다. 이승기의 신곡 잘할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케이, 이걸로 내게 돌아와. Ooh, baby.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아물 수 있겠니. 이야, 반갑습니다. 아니, 도현 형이 어쩐 일이세요? 아, 여기 네. 나오면 친구들 많이 생긴다 그래서. 아, 친구가 네. 생긴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가수마다 떡상시켜줘 스타 제조기 코러스계의 아이돌 황태화 양미리.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 나를 벗어나지 못해. 나른해진 이 순간 어두운 조명 앞에 또 시작되는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노래가 바뀌었어. 자, 아, 앞으로 보시죠. 전화 좀 줬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이건 누구시죠? 더원입니다. 예? 아, 담배구나. 1mm요, 3mm요. 더원이라네. 최고 미리 더원이요. 아, 담배 인상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네. 아니. 뭔데도 회사를 차려? 몰라요? 더원 눈꽃처럼. 눈꽃이요? 아, 덥다고? 아, 더워요? 그럼 반스만 입고 가세요. 뭐 반스만 입고 해? 아, 덥대는데? 아, 해. 진짜 몰라요? 더원. 잠깐만, 야. 잠시만요. 이거 알이 없는데? 잠깐만, 이거 노알이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노알을. 이봐요, 노알 3mm씨.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난식. 난시 난시요? 이 원이 있어야지 중심을 잘 잡는 난시. 난시 한마디도 안 지네 또. 아니 그러지 말고 네. 이 친구들 실력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 코러스 한번 살짝 한번 부탁 한번 해보세요. 아 곡이 네. 있어요? 아, 아 엄청 많지. 근데 노래 잘하는 거 보고 히트곡이 몇 개 없던데요? 팩트. 뭘 팩트야. 아니야, 아니, 히트곡 얼마나 많은데. 숨은 진주곡. 숨은 진주곡. 아 숨은 진주곡. 네. 전부 뭐요? I do. Yes I do. 아이도 아이돌 뭐가 둘이래. 아이도 다 아시잖아. 엄청 유명한 곡이라니까. 아 그런 곡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오케이 일단 한번 볼게요. 이분이 어떤 곡인지 우리가 어. 코러스를 한번 스토리를 넣어서, 어, 스토리 넣어서 한번 테스트 좀 한번 해보 맛보세요. 오케이 한번. 오케이 실력 좀 볼까. 아이도에다가 제가 어, 한번 아이도에다가 한번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술 취해서 전 여친한테 잔이 문자 보낸 거 안을 수 있나요? 읽었는데 답이 없어 일어나서 이불킥 아이! 아무것도 겉돌겉돌 겉돌아 가요계를 겉돌아 둘둘 지키는 뿌링클이 없지 뿌링클은 BGC에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싹 다 빠져 옆머리만 남았을 때 다 없어진다고 뒷머리를 김병지처럼 길게 길러 앞으로 넘기고 다닐 겁니다. 후회하지 아지정맥류 안을 겁니다. 다람쥐 안을 겁니다. 다람쥐 아이두 아두 아두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말 아두 긴 동안 견딜 수 있겠죠. 쪽쪽쪽 come on 쪽쪽쪽 come on
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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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지기다라 뿜빠 뿜빠 라이 많이 미가리 먹고 미쳤냐 도라지 먹고 도란냐 생각 먹고 생각해 날 끝에 여수 밤바다 그 조명에 담긴 아무리 뭐래도 자기야 생일 축하해 뭐라 한대도 명품백 누구 돈을 샀냐고? 자기 카드로 샀지 후회하지 왜 화를 내? 카드 정리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가축기 풀어 풀라고 자, 왜 때려? 사람들 많은 데서는 안 때리고 약속했잖아 자, 뭐라고? 백남보도에 서 있는 여자가 왜 쳐나갔냐고? 뭔 소리야? 네가 만들어서 구경을 하고 간 거야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저기 공영수장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야, 아, 아, 이건 못 참아 쌍사대기잖아 누구 신경 없으면 기분 안 쓰는 줄 알아 에이, 자, 어, 아,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잘못했어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이빨 풀고 카드도 풀어줘 카드 풀어 이 이야기는 결혼 전 홍윤아 김민기의 실화입니다. 아 좋다 좋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와 진짜 서로 돈다 서로 돈다. 야 이건 레전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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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예. 박수 막 나오잖아. 야. 당신 노래 우리 솔직히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야. 당신 노래 우리가 하나도 못 들었어. 우리도 바빠요 하는 게 많아요. 형님 이거 코러스 어땠어요 이거? 아 정말 대박인 거 같아요. 대박이라니까. 저희 나가서 파스타 만들었어요 저희가. 예.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아 하나 더요? 네. 뭔데요 노래가? 그 어, 왜, 왜요? 아니, 사랑아, 사랑아. 아, 자, 그러면 사랑으로 네. 한번 코러스 네. 한번 시원하게 요건 안 끊고 한 번에 가자고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자, 음악 주세요. 첫 게스트로 3mm 원이라니 우리 성공했다. 형님, 이러다가 우리 서태지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태지가 나온다면 또 원이랑 저희가 상암 파출소 앞에서 빨가벗고 춤을 추겠습니다. 커플 자전거 둘러보는 아저씨 이거밖에 없어요? 가슴 아픈 그 일이 그럼 스타트 할 때 힘드니까 출발할 때 살짝 밀어주세요 세워 여보세요 나올까봐 미칠까봐 깨물고 아 나 노래 더럽게 들리네 텐션 올리자 또다시 하시지 하지만 빠라바바바바바 가슴을 타보지만 이래도 텐션 안 오르는데? 홀로 남겨진 라면 내 모습이 노래가 너무 느린데? 초라 질질 끌고 들이고 매가리가 일도 없죠 사랑 사랑 내 사랑이여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사랑 한 잔 주 사랑 얼마나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아프고 아파야 엉개야 어쩔시고 아물 수 있겠니 Yes I just want to say 박태야 노래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러다가 채널 다 돌아가게 생겼어 형님 니코틴 가수 산물이 노화에 젖었기 때문에 우리 코너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자식을 우리 쳐다도 보지 않는다 진얼만 날리고 있어 형님 이번 코터가 우리 마지막인가요? 각자 이 자식아 텐션 올려야 돼 통할 수 없어 이렇게 축축 젖이는 느린 노래를 우리 황제와 양민이가 살려보자 좋아요 같이 텐션 올리자 사랑 공짝작자 공짝작 이렇게 우주 선에서 아픈 내 사랑아 왜 이대로 와 얼마나 혼자세요 둘이세요 셋이세요 아프고 아파야 안녕 클레오파트라 수 있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채 사랑아 미련한데 지금까지 잘 지내셨습니다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남녀노소와 좋아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원 중에 원 이원 이건 몰랐지 요놈아 장난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좋아하는 발라더 중에 발라더 식빵의 제조 발라더 사랑아 드디어
드디어 싸이 코러스에 보물이 나와줬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 우리나라 보물. 7호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타. 와. 사랑아. 자, 노래 끝까지 들어보자. 사랑아. 은샤. 사랑아. 아픈데 사랑아. 내 사랑해. 또 이렇게